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시우 가수 지미선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보는 이런 귀한 자리에 하필이면 제가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가운 여러분인데요. 하필이면 제가 이틀 전에 감기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요. 예전에 고음을 고래고래 질러내던 저를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 혼자 찬양하지 않을 거거든요. 갑자기 눈을 피하시고 특별히 오늘은요, 여러분과 중간중간에 함께 할 곡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작하는 찬양부터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한 사람의 고백보다 여러 명의 고백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오늘 집사님께 마이크를 세 개를 더 설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요, 마이크가 총 세 대가 더 있습니다. 오늘요, 저랑 함께 이 시작되는 시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라는 찬양으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시고 세 분만 앞으로 모시는 거예요. 저기 마이크 돌리시는 거죠? 네, 마이크 세 개 있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에요, 나가보고 싶은데 조금 창피하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이크 세 개 있습니다. 자, 다 나오시다가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세 개 많이 있습니다. 60이 넘으신 장모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나 나이가 많아서 난 너무 어려서 라고 추측거리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자, 마이크 들어주시죠. 마이크 들어주시죠. 자, 한 대 더 남았어요. 한 대 더.
박수 한번 주세요. 빨리 옮겨주시라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찬양으로요, 오늘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빨리 노래 부르라고. 이따가. 첫 번째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좀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주가 굉장히 여러분께 특별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무슨 주가 주일이죠? 다음 주일이? 7주년이요. 6주년 누구예요? 다음 주는 우리 꿈틀교회가 몇 주년이 되는 주일이죠? 7주년! 7주년. 혹시 우리 7살? 우리 친구 있어요? 예원이요. 우리 예원이 나이처럼 아름답고 활기찬. 그리고 7주년이 다음 주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요. 중국과의 공부 때문에 일정을 못 마시는 바람에 이번 주에 한 주 당겨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더 신나는 곡, 신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네, 주님을 찬양해라는 곡인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고요. 다른 교회에서 과연 될까 싶어서 아예 포기했던 곡인데 우리 꿈틀교회는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최초로 도전해보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요, 외국 곡인데요. 외국어로 우리가 샬라샬라하면 주일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한글로 번안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삼성부로 성부를 나눠서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대로 한번 제가 성부를 지목을 해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지금 우리 성별이 많이 섞여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성부를 제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쪽이 알토 팀 할게요. 알토. 예, 알토. 좋아요. 그 다음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분들이 에소프라노. 에소프라노, 오케이? 멘붕 괜찮아요. 음역도 높지 않아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테너. 테너. 네, 우리 자매 있는 테너요. 괜찮으시죠? 네. 삼성으로요. 도돌이 노래를 해볼 건데요. 함께 배우면서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얼굴이 잔뜩 긴장하셨는데 괜찮아요. 한번 배워보시면 되셨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네. 네. 그럼 피아노 볼륨 좀 올려주시고요. 자, 우리 알토 팀. 우리 알토 팀은 알토 과자 하고 싶네요. 다시 한번요.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이거는 빠져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춤! 춤이요? 아, 죄송해요. 춤을 못 춰서. 춤보다 더 간소한 거 뭐가 있을까요? 박수. 박수가 있어요. 박수요. 박수 어렵지 않아요? 피아노 잘 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이번엔 밝고 같이요. 축하해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일들 생각해보시면 내가 찬양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것, 바로 주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시는 표정, 여러분 스스로 하지만 뭔가 하고 싶은 그런 표정들, 정말 열일해서 하는 그런 표정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쁘게 우리 얼굴을 기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박수가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감사 박수 다시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두 곡 하는데 목소리가 이미 다 갔어요. 감기만 아니면 제가 마이크도 씹어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저의 지금 상황은 할렐루야를 부를 수도 없고 여러분과 이렇게 얘기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제가 만약에 삑사리가 하나도 안 난다면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며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노래를 못 부르면 어쩌나, 꿈이 안 올라가면 어쩌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믿음으로 왔습니다. 미리 연락드리면 불안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리더십 분들이 말씀 안 드리고 담대함으로 나왔는데 대뜸 선포하고 제가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제가 픽사리가 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면 된다고 말해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괜히 말해놓고 싶은 거예요. 픽사리가 한번 나면 하나님 영광이 혹시나 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방금 노래를 하면서 쭉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한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태에도 찬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담대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정말 방금 너무나 크게 깨달았어요. 네. 이 목 상태에, 이 감기에, 지금 이 컨디션에 하나님께 사시는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작은 부분인데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아멘. 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소리내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 굉장히 좋은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읽으면 물이 자꾸 얼굴 튀네. 읽으면 정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귀한 책인데요. 요즘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입니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시편을 요즘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도 마음에 합한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런 호칭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부터해서 갑자기 또 하나님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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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선포가 시편에 그득한데 너무 부럽더라. 그 마인드. 힘들어도 주께 나가서 주님 힘들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쁘면 주여 내가 주께 모든 걸 다 바치겠나이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너무 부러워요. 그러다가 갑자기 궁금한 구절이 하나가 생겼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라인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네. 온 땅이 주께. 저는 그 온 땅이 온 민족으로 들리지 않고 정말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입이 있으니까 우리는 음악이 있으니까 찬양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이런 데 잘 보다 보면 무슨 땅이 찬양하고 무슨 하늘이 찬양하고 이런 구절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지방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충남 안면도 쪽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갈 때가 바람이 이렇게 흩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갈 때가 주님이 찬양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해를 보면서 하나님 해가 찬양한다는 거, 하나님께 해가 찬양한다는 거 그게 무슨 일일까요? 라고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갈 때가 바람에 힘없이 다 피어서 하얘져서 힘없이 흔들리는 이 몸짓이 미소나 나에게는 찬양이야. 왜냐면 내가 갈 때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바닷물이 쭉쭉 하는데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바닷 물결이 반짝반짝 요동을 쳤어요. 하나님 저게 찬양이군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대로 그 존재 그대로 아름답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군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다른 가수 누구들처럼 노래를 너무 잘하고 싶고 근데 저는 이것밖에 안 되죠. 하나님 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되죠? 그런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거 그거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찬양이구나. 그 갈대를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갈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이 몸짓이, 제가 오늘 감기 걸린 상태는 좋은 컨디션이든 광활한 우주의 지구의 점에, 서울 어디 점에 있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목청 높여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생각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끊임없이 나랑 누구를 비교했어. 나는 왜 더 저렇게 될 수 없습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대로 합당하게 그 뜻에 순종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내에서 최대의 찬양이겠구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해볼까요? 시작!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함께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면서 같이 좀 은혜 나눴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아까 나오셨던 아닌 분들 또 세 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이 무대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7주년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나오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님 나오셨어요. 자, 마이크 세 분 우리 자매님, 우리 자매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고백할 그 자매님. 네,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지금 상황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내주고 하나님
7주년 여러분과 함께 기념하면서 또 특별 전도축제도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그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또 저희 두 사람에게는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교제한 지 이제 5년차 들어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늘이요. 그 5년째가 딱 되는 날이에요. 내년에 이제 결혼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이제 마지막 커플러스의 마지막 기념일인데요. 특별한 날에 정말 특별한 꿈틀교회에 와서 특별하게 찬양드리는 게 저희 두 사람도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초대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보고 싶었다고 얘기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부터 더 멋진 단계로 하나님 더 큰 은사, 더 큰 은혜, 더 큰 일을 내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다짐,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라는 곡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나만 믿고 나의 안에 제가 앨범 작업 지금 준비 앨범 준비 기간에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성격이 안 필요한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찬양 나누는데 더 기쁨이 있는데요. 또 지금 올라오지 않으셨던 세 분을 모시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세 번째니까 아홉 분은 무대에 서시게 되는 거예요. 아홉 분 정도. 마지막 곡 함께할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나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이 있으신 분들요. 앞으로 나와주시면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여러분과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배워보면서 이 찬양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7주년 아니 7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식 있는 교회로 살겠다 라고 결단하신 분들은요, 더 큰 환호성과 더 큰 박수를 주님이 가세요.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보고 싶다고 얘기해 주시고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임 이선희였고요. 또 이후에 귀한 시간들, 풍성한 시간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